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LG와의 홈 경기에서 3대 13으로 졌습니다. 롯데는 1회 초 선취점을 내준 뒤 6회 대거 5점을 내주면서 0대 8로 승부에 추가 기울었고 0대 13으로 끌려가던 9회 말 볼넷과 안타 등으로 석점을 냈지만 격차를 좁히기에는 늦었습니다. 이날 대패로 5위 키움 히어로즈와 3게임 반차로 벌어진 롯데는 오늘 LG와 3연전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.